오늘 홍콩 완탕면을 할 건데, 이 완탕은요, 홍콩 가정집에서 주로 먹는데요. 간단하게 하면 또 간단하게 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완탕면은 주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저는 오늘 돼지고기도 넣고 칵테일 새우로 완탕! 그러니까 만두를 조그맣게 새알처럼 만들 거예요. 국물은 뭘로 내냐? 여러분들이 내키시는 거 어떤 거든 가능해요. 왜냐? 이 완탕면은 수돗물에도 만두를 데쳐내면 그 국물 자체가 육수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건새우랑요, 그리고 닭가슴살 준비했어요. 간단하니까 얼른 내볼게요. 생수에다가 건새우 이렇게 10마리 넣고 불을 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생강을 준비했어요. 껍질을 일부러 좀 두껍게 벗겨내요. 이 껍질을 여기다가 같이 넣어줄게요. 토마토도 넣을게요. 엄청 팔팔 끓죠? 불을 좀 줄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는다고요? 닭찌찌. 만두소 만들게요. 오늘 돼지고기 다진류 준비했어요. 파 흰 부분은 만두소 만들 때 넣고 초록 부분은 이따가 쫑쫑쫑쫑 썰어서 고명 역할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생강 있죠? 다져가지고 양념할 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강 다진 것도 한 작은술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리고 양념을 이제 해줄 건데요. 여기다가 간장을 한 큰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맛술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반 큰술 쓰고, 후추 좀 많이 때려 박으세요. 후추 잘 섞어줍니다. 여기다가 식용유를 한 큰술 더 넣어줄 거예요. 기름 넣어주면 확실히 만두소가 되게 촉촉해요. 굴소스 반 작은술에서 한 작은술 조금 안 되게 넣으시면 맛있다리 굴소스. 아, 그리고 저 여기 청경채도 준비를 했어요. 여기를 한번 배추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서. 자, 이번엔 새우입니다. 한번 양념을 해줄 거예요. 그냥 소금 살짝 뿌려주시고, 이렇게 후추도 쳐주시고, 여기다가 참기름 살짝 넣어서 조물조물. 이렇게 하면은 준비 완료. 제가 생만두피를 사왔어요. 전분이 이렇게 하얗게 묻어져 있죠? 이 채로 그냥 두 장씩 겹쳐서 이걸 같이 밀어요. 두 장을 겹쳐서 밀면은 한 장으로 밀 때보다 더 얇게 밀 수가 있어요. 밀은 반죽이랑 안 밀은 반죽이랑 비교해보세요. 얘는 속살이 비쳐. 내 손가락 비치는 거 봐. 오, 야해! 자, 이제 만두를 빚어볼게요. 물주머니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량컵에 물주머니에다 여기 남은 전분 털어주고,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물을 딱 발라주고, 그리고 진짜 쬐끔만큼, 진짜 쬐끔 여러분 코딱지만큼 새우 딱 넣어주고, 그냥 아무렇게나 접듯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위에는 접으면 안 돼요. 이렇게 놔둬야 돼요. 다 같이 뭉치면 안 익을 수도 있고 식감이 너무 딱딱할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그냥 막 꾸깃꾸깃 이렇게 막 꾸깃꾸깃 꾹.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를 접으세요. 그럼 얘네가 여기 옆은 호로로로로 그대로 있고 그냥 좀 큰 만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호로로로 느낌만 살려주면 돼요. 이제 우리는 국수랑 만두를 익혀야 돼요. 에그누들 금방 끓어요. 한 1분 30초 정도만 삶으면 되거든요. 만두도 넣고. 다 됐다. 면 건져주고요. 만두도 호로로로 하니까 살짝 건져서 올려주세요. 조심히. 그 육수 안 끓이실 분들은 여기다 간만 해서 드시면 돼요. 청경채 데쳐야 돼요. 물이 끓으면 청경채도 넣어준다. 데친 다음에 바로 꺼내서 면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다 됐다. 그리고 국수를 걸러줘야겠죠? 이제 간 맞춰야겠죠? 간장 뭐 한 큰술? 그냥 색깔만 나오게.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 담아줄게요. 여기다가 파 송송 썬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완성! 자, 이제 먹을 준비를 해볼까요? 맑고 깊어요. 건새우 육수 진짜 맛있다. 무슨 진짜 스톡 쓴 것 같아요.
존맛 탱구리!